메리츠는 햇살과 더위로 시원한 음료와 그늘을 찾게 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야외 활동 시 열사병과 같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름철 기상정보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죠. 폭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특보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표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체고 기온이 33도, 일체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고, 일체고 기온이 35도, 일체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표됩니다. 폭염으로 인해 일사병, 열사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큼 기상청의 기상정보에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폭염이 발생하면 여름철 인기 상품인 수박과 같은 나들이 음식이 많이 팔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됩니다. 또 냉방 제품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일사병과 열사병인데요. 특히 열사병의 경우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평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지금부터는 폭염과 관련한 중증 질환의 증상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사병의 경우에는 시원한 음료, 특히 염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고, 맥주 등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좋으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열사병의 경우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발생할 경우 자칫하단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은 열 관련 응급질환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잃으면서 생기는데 지속적인 체온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열사병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환자의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차가운 물에 담근다거나 환자에게 물을 뿌리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방식 등이 좋습니다.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함부로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삼가야 합니다. 또 가급적 빨리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119 구급전화를 걸어 치료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폭염특보를 발표할 때 상승하는 실제 기온을 고려해 발표 기준에 도달되는 시각을 중심으로 발효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의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감기상정보였습니다.